애니멀로 TV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애니멀로의 나무 덕후 DK입니다. 그 세팅 영상이나 저희 여왕들을 많이 보셨던 분들은 익히 알겠지만 저는 그 나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저는 이 나무가 들어가야지 그 레이아웃에 완성이 된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. 그래서 이 차이필 미루다가 이 여왕에 드디어 이제 이 나무를 넣었거든요. 그 전에도 뭐 발리스네리아가 잘 자란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래도 제 마음에 안 찼죠. 왜냐? 나무가 없었기 때문에. 저는 나무 덕후니까요. 그래서 서열 경쟁을 좀 떨어뜨려 그늘이 지고 시선이 가려지고 이렇게 되면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들어요. 자연 환경에서도 당연히 나무 가지가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의 물속 환경이 있잖아요. 그래서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전 들어서 이렇게 추천을 하고요. 물고기들도 확실히 더 안정감을 느끼는 그게 있어요. 그러니까 겁을 덜 먹는다고 할까요? 더 안정감을 느끼고 더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저는 이 유목들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 쓴 유목들은 살 수 없는 유목이죠. 강가나 계곡이나 이런 데서 제가 부러지거나 물에 쓸려 내려온 것들 센 가지 끊으시면 절대 안 돼요. 수액 진액이나 하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오랜 기간 나오면서 물고기들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물에 쓸려 나온 것들은 티 나거든요. 팔색이 되거나 햇빛을 좀 받고 그런 것들을 주로 주워와서 어항에 넣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만약 이런 걸 꾸미시면 멀쩡한 나무 생 나무 꺾지 마시고요. 강가나 계곡 여름에 이런 거 가시면 100% 있어요. 없을 수가 없어요. 100%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저는 제가 레이아웃을 그렇게 크게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제가 좋아하는 레이아웃을 하거든요. 그래서 메인이 되는 이 시선을 끌어줄 두꺼운 유목을 여기 깔았고 사실 얘 받침 용도도 쓰지만 요거랑 같이 맞춰서 이렇게 큰 돌도 같이 써서 시선을 좀 잡아주려고 했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잔가지들을 사용을 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세팅을 했는데 잔가지들도 안쪽에는 조금 더 두꺼운 걸 썼어요. 보이시죠? 저 안쪽, 요 안쪽은 두꺼운 걸 쓰고 바깥쪽 요 앞쪽으로 나오는 건 좀 더 얇은 걸 썼거든요. 그렇게 해서 이제 약간 입체감도 좀 주고 이렇게 했는데 확실히 유목들이 들어가니까 물 그림자랑 더 합쳐져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보다 더 비옵톱이라고 할게요. 비옵톱스러운 그런 모습이 된 것 같습니다. 저는 진짜 확실히 나무 덕후인 것 같아요. 이 나무 넣기 전에는 하루에 한 10분 20분 정도 봤는데 이거 하고 나서 제가 지금 1시간 연속으로 이걸 보고 있더라고요. 이제는 저기 열대어항이랑 변주어도 떨어지지 않는 또 그런 비옷톱 스타일의 왕이 된 것 같아요. 사실 뭐 레이아웃이 정해진 그게 없잖아요. 자기 마음에 들면 장땡이지 뭐. 여러분 마음에 드는 세팅을 하시기 바라고요. 이 어항 계속 보여달라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. 비옷톱 어항 어떻게 됐냐, 비옷톱 어항 간간이 조금씩만 보이지 말고 제대로 좀 보여달라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좀 보여드리지 않았던 거예요. 환수 당연히 안 하고 있고요. 물 보충만 해주고 있고 액비는 네플런치 K랑 네플런치 크로스 두 가지 쓰고 있어요. 이제 여기서 발리스가 사이사이 좀 더 자라나고 하면 좀 더 예쁘겠죠? 네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. 여러분들도 비오톱 한번 해보시는 것도 강추 드릴게요. 비오톱 최고.